과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장인의 정신을 배워갑니다. 예술적 감각을 익혀 전통미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는 이곳. 손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멋. 전통미술 공예학과. 원래부터 전통에 관심이 많았고 궁이나 전통유물 보는 걸 좋아해서 전통미술에 시선이 많이 간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공은 서양화였지만 방과 후에 목공의 수업을 들으면서 소목과 전통 가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게 조각 전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. 은입사 수업이요. 판에 망치질을 하고 은을 정교하게 넣어주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진행이 됐어요. 장인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해주시는데 은입사 기법은 배우기 어려운 분야라 학교에서 계절학기로라도 접할 수 있어서 되게 특별했습니다. 저는 금속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소재의 수업을 들었지만 제가 눈을 떼게 된 재료는 금속이었습니다.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열어주었기에 저한테 잘 맞는 재료를 만난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재료를 사용해 보았던 경험도 지금 작품을 구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수업으로 만날 수 없는 선생님들을 특강으로 초청하거나 워크숍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학과인 것 같아요. 특히 금속 조각반에서는 일본과 교류전을 하는데 교류전 주제나 작품을 교수님들과 함께 구상하면서 수업 시간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세부 전공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도 들어보고 서로 교류하면서 여러 기법들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.